오늘은 항혈전 작용이 우수한 세 가지 천연 약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혈전이란 혈액응고에 관여하는 혈소판의 작용을 억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쉽게 혈관 내에서 혈액이 점진적으로 응고되어 생기는 덩어리의 형성을 말합니다. 만약 혈관이 뭉치게 되면 대표적으로 동맥경화와 뇌혈관 질환, 관상동맥협착증, 심혈관 질환, 말초혈관 질환이 일어나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의 다양한 병증을 초래하게 됩니다. 현재 동맥혈전성 질환을 제거 및 치료하기 위해 디피리다몰과 아스피린, 티클로피딘 등의 약물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는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천연 약초를 찾아서 먹는 분들이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나서 약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약초들은 항혈전에 대해서 이미 검증이 되어 특허청에서 등록이 되어 있고 각종 혈관성 질환에 쓰는 약초이니 많은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첫 번째, 능소화는 장원급 제한이에게 내려진 어사화에 쓰였는데 이런 이유로 양반과 담벼락 밑에 키워 양반꽃이라 부릅니다. 동의보감에서 맛은 쓰고 성질은 차며 특별한 독은 없다고 전해지고 산림청 연구에서도 꽃과 잎 줄기에서 특별히 유해성이 없음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작용 부위는 간과 심포신경에 들어가고 언혈을 녹이며 혈액순환을 돕는 약재로 쓰입니다. 하지만 몸이 튼실하고 열이 많은 사람에게 그 진가를 발휘해야지만 평소 손발이나 복부가 차갑고 추위도 잘 타면서 기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옛부터 고질적인 혈액순환 장애나 자궁근종 같은 하복부의 덩어리 뭉침 증상에 사용되어 왔고 아랫배가 찌뿌둥하고 몸이 부어오른다면 능소화차를 마시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새로운 항생제와 생물활성에 대한 연구자료에서 혈소판 응집에 대해 높은 억제성을 보였다는 실험 내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혈관 내에서 혈액이 응고되고 혈전이 형성되어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되는 것을 잘 없애줍니다. 특이한 점은 고치기 매우 힘든 제1형 에이즈 바이러스균을 사멸하는 작용이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남부대학교에서 광학현미경으로 에이즈 바이러스를 관찰하여 살펴본 결과에서 능소화 줄기 추출물 100ml 농도에서 에이즈 바이러스 증식을 완전히 억제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능소화는 꽃을 포함 자위근과 자위경협의 모든 전초를 채취해서 약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꽃은 7-8월에 채취해서 방그늘에 말려 사용하면 되고 말린 약재는 1회 2g씩 200cc 물로 소량씩 달여서 복용하거나 한 송이를 찻잔에 넣고 끓는 물을 부어 3-5분간 우려내어 마시면 됩니다. 참고로 임상시험에서 뿌리는 풍습성 관절염 및 류머티스성 관절염 환자 20명 중에 단기간 내에 치유된 것이 12명, 현우가 6명, 문호는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뿌리는 연중 수시로 채취해서 10g을 물에 달여서 복용하면 되고 잎은 2-3g씩 사용하시면 됩니다. 능소화는 페놀 수지와 이리도이드의 미량의 독성작용은 있으나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몸이 차갑고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 맥박이 약하고 기운이 없는 여성, 임산부는 복용을 금합니다. 또한 장기간 섭취하거나 몸에 이롭다고 막 먹게 되면 도리어 몸이 축나는 경우가 있으니 정량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단삼은 성미가 쓰면서 약간 차가우며 간과 폐, 심장에 작용합니다. 현재까지 110여 개 이상의 성분이 분리가 되어 혈관 확장과 항섬유증, 진통 및 진정작용 등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상지대학교 논문자료에서 단삼은 혈소판 응집 억제작용이 있었으며 항균작용도 동시에 나타내는 생리활성 물질이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혈액이 응고되어 생기는 덩어리의 형성을 잘게 분해시키는 각종 혈관성 질환에 쓰일 수 있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혈전 분해와 혈전색전증, 폐혈전증, 심혈관 보호제, 혈소판 덩어리 뭉침에 고루 효과를 보여 각종 병을 다스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단삼뿌리는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고 혈관의 노화를 막아준다 하여 혈관의 춘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단삼은 뿌리를 포함 전초를 말려서 약재로 사용하고 여러가지 요리에 쓰기도 합니다. 단삼은 체질에 따라 구토와 소화불량,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가 있고 심막염과 심근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이 약초의 상호작용을 잘 염두에 두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식중독과 급성이장염 치료에 잘 알려진 붉은들깻잎 자소엽입니다. 성질이 맵고 따뜻해서 차가운 기운을 없애고 비와 심폐에 들어갑니다. 자소엽에는 해독과 방부작용을 일으키는 페리랄데히드 함유량이 무려 55%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설탕 2000배 정도의 강한 감미료 성분을 가지고 있어 천연화장품 및 방향제 등의 원료로 쓰기도 합니다.
중부대학교에서 자소엽 추출물은 혈액응고 기전에서 혈전 생성을 조절한다는 내용으로 생체 내에서 1.6배 증가하였고 혈전 무게는 68%로 감소하는 탁월한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진 덩어리를 잘게 분해해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정맥경화증과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약물 중독을 치료할 때 쓰입니다. 특히 동의대학교에서 위장 속에 발생하는 항염증 효과로 인해 대장균과 이질균 등의 바이러스 사멸작용이 우수함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점막의 급성과 만성염증 질환을 없애 위장염과 위궤양, 십이지장염, 대장염 등의 내상치료에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소엽은 모든 전초를 그늘에 말려서 약재로 사용하고 말린 약재는 1회 5에서 10g을 달여서 하루 3회씩 나누어 복용하시면 됩니다. 자소엽은 독성 물질이 없어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따뜻한 성질로 열이 많은 사람은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체질에 따라서는 체온 상승이나 입이 마르는 증상, 두드러기 경련 등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